오늘은 딸과 함께 산책을 해본다. 오랜만의 여유다. 필리핀에 있으며 바로 행복한 순간. 딸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 날씨도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산책하기 항상 좋은 날씨. 내가 필리핀을 사랑하는 이유다. 어디 가세요? 한적한 필리핀의 마을 풍경. 당신이 상상하던 필리핀 길거리 풍경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될까? 타운하우스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곳이다. 필리핀 한 달 살기를 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해는 안 떴지만 나름대로 바람이 안 불어 더운 날이다. 딸아이는 옆에서 흥얼거리며 자전거를 탄다.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빠의 행복 아닐까? 한국 사람들 무리가 보인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온 유학생 엄마들이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왜 저렇게 있는 걸까? 하지만 미나, 다리가 아픈 것일까? 야옹 야옹, 다리가 아픈 것이다. 애교가 많은 고양이인 것 같다. 캔디를 사기 위해 가게 앞에 왔다. 오케이. 아빠는 필리핀 동네 슈퍼에 참이슬을 판다. 한국 슈퍼도 아닌데 중국 물건도 팔고 한국 물건도 판다. 동네에 중국인과 한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58페소, 대략 1300원 정도가 나왔다. 동네에 있는 한적한 수영장. 긴 휴일 끝에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다. 빨리 와, 빠빠 봐. 물이 좀 탁해져 있다. 오후 시간이 되면은 수영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동네 공용 연회장이다. 소정의 비용을 내면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곳이다. 평화로운 공원. 사실 공동묘지다. 딸과 함께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느낀다. 가자. 이것이 바로 내가 필리핀에 사는 이유다. 딸과 함께 비둘기를 찾아본다. 진득한 잡초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잡초도 이렇게 군락을 이뤄 무성하게 자라니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 물결치는 바다처럼 잡초들도 물결친다. 비둘기를 한번 쫓아가 볼까?
집 앞에서 이렇게 딸과 함께 비둘기를 쫓을 수 있다는 것은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다.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